게임 TV.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격전의 현장입니다. 큰 경기에 앞서 두 장인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다 뒤졌어, 이 거지 같은 것들. 이 브론즈 노답들 같은 거. 지금까지 브론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금 뭐 하신 거죠? 하이라이트 나오길래. 하이라이트 나오길래. 뭔가 항상 이 실황결 브론즈를 시작할 때 네네.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쵸. 약간 이런 MSG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살짝 좀 밋밋했죠?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LCS를 보면서 눈과 마음이 네. 지쳐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캡사이신을 끼워 얹어줄 실황 리얼 브론즈 네. 시작합니다. 경기가 바로 시작됐으니까 바로 네. 네, 들어가보죠. 바로 네, 인게임으로 들어가보시죠. 네. 자, 이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네. 아 이게 왜요? 이게 브론즈 어느 정도 티어? 이거 만났는데? 왜 도망가지? 그러니까 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역시나 부족한 아...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브론즈에서.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시 보는 지 한 몇 년 만이죠? 1년 만이거든요, 야. 완전 초창기 때 그 실황결 브론즈가 생겼을 때 그때 보셨던 네. 것 같은데. 네네네 맞습니다. 초창기. 아 제가... 상남자애들. 야. 상남자 특 뒤로 안 빼네. 참고로 미스포춘 와우! 아 트린다미어가 예. 역시 1대1에 세니까 워낙. 그렇죠. 참고로 미스포춘 원거리들러 아닙니다. 아까 딜그 하는 모습 보고 원거리들러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서포터입니다. 네. 지금 네. 블루나가 미드 갈리오고 서포터가 카르마입니다. 네. 낙겜이사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게 네. 오늘 콜리님이 나오시잖아요, 후스님 대신에. 네네. 저는 네. 어제 이제 그 네. 우리 나이스게임TV 지브로르가 새벽 2시까지 했대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새벽 2시까지 해서 홀스님이 너무 힘드셔서 네. 피곤하셔서 콜리님을 대신하나 보다 했는데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홀스님 개인방송하고 있다. 네 지금 개인방 중입니다. 저희랑 대결하고 있어요. 저희랑 지금 솔로랭크라고 네. 했어요. 아 일단 미드 잡았고요. 네. 역시 호응도 좋았고 이블린 네. 동선도 좋았고 블루웨브? 블루나는 왜 브론즈인가? 와! 네. 야! 아 근데 회복해. 죽지 않나요 저거? 아 죽었네요. 예, 스킬 다 맞아가지고 회복이 있었음에도 하나만 피했어도 살았겠다. 하나만 피했어도. 우와! 아이템 트리 왜요? 신박크. 네, 일단은 맞췄고 근데 이게... 전멸 힐 다 있다고요. 근데 이블린은 보니까 네. 좀 여기 이 동네에서 놀기에 조금 높아요. 아 실력이 좀 좋아요. 어떤 느낌이? 왜 그런 거죠? 일단 내욕을 쓰고서 상남자 특 뒤로 안 뺨. 미니언 저렇게 많은데 들어가서 즐겨한 이제 탑은 뭐 힐 계속 나와요. 누가 죽든 간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블린이 네. 내욕 화트가 꽉 찰 때까지 일단 저기 맞았으면 네, 죽었을 텐데 다이브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남자 특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집에 안 감. 미니언 먹어야 되니까. 아 신기하다. 네. 그때도 제가 그 당시에도 되게 눈이 매워서 경기를 잘 못 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 누나 왜 빈혈 강화야? 그 너가 팔지 않았어요 약? 빈혈 제가요? 강화. 빈혈 강화 갈리요? 아니야 뭐 빈혈 강화 갈리요. 난 빈혈 강화 야소를 팔았지. 뭐 어디선가에서 또 잘못된 약을. 그냥... 이거 전멸 안 죽어! 네, 뭐 딸보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신짜오도 상대방이 타워 끼고 있으니까 좀 쪼는 모습. 흔들리지 말아요. 불편. 네, 뭐 빙결광화 갈리오가 네. 그 이제 물초공을 이용해서 좀 네, 이래도 전멸로 그렇지. 이미 호흡을 할 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브리는. 이게 브론즈에서 잘 안 나오는 그 갈리오의 뭐 이니시에이팅 수단이기도 하고 뭐 갱호기도 한데. 네. 저거 다 이제 불교사님이다가 페이커 방송을 보고서 배워가지고 네 이상한 걸 보고 배웠네요. 네. 그쵸. 본인에게 맞는 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네. 아... 저 물초공을 활용한 이 빈결강화 갈리오를 아마 네 그... 김국님이 예, 브론즈 토너먼트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알려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그 물총 쏠라고? 네
아니 그래도 그냥 감전 쓰는 게 훨씬 센데 아무리 봐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 이사님 또 딜교 하는 척하면서 CS 먹고 저런 플레이가 꼭 필요하죠 서포터로서는. 네. 네. 제가 이제 서포터 갈 때는 주로 럭스랑 조이로 하는데 네. 실수로 미니언을 챙기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우, 아, 다 맞아요. 왜 다 맞아주지? 총알은 비를 타고 다 맞아. 아 그냥 오늘 그 쇼생크 탈출인가? 비 좀 맞아줘도 괜찮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에, 안 그래도 아까 조금 비 오더라고요. 아 총알이 비를 타고 내리는데 그냥 맞아줘요. 우와. 아 근데 신기한 거는 트린다미언 아까 그 작은 적은 피해서 살아남았네요. 그래도 트린다미언은 스킨도 있는 걸로 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친구긴 한데 징크스가 아예 할 줄 모르는 친구인데요. 네 지금 바텀은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잘 해야 되는데. 와. 우와 둘 다 지금 맞아.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 네. 지금 이사님 화 많이 나셨겠다. 네. 네. 잔뜩 화나셨겠다. 그나마 그리고 브론즈에서 카타리나가 워낙 좀 네. 센 챔피언 중에 하나인데 갈리오라서 손이 안 되는데 카타리나가 센 챔피언. 아 그냥 세요. 그냥 이 알만 누를 수 있으면 세요 그냥. 제가 오늘 좀 매울 것 같아서 물을 세 병 가져왔거든요. 네. 한 병을 벌써 개봉하겠습니다. 징크스 죽겠네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다음 턴에 이 맞고 죽는 거 예상합니다. 네. 아, 집에 가네요 그래도. 이사님이 혼자 있다 죽을 가능성 네, 매우 높죠. 징크스도 집에 갔고 아 혼자 있다 아... 죽을 것 같은 느낌. 브론즈도 다이브를 치나요? 잘 안 치는데 카타리나 오는데 이거 네, 트린다미어라서 CC 없잖아요. 괜찮아요? 하나 님? 데리고 갈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님들 CC 없잖아요. 아 궁 누르지도 못해. 아니 뭐 익숙한 환경이니까 네. 저 봐요. 카타리나가 얼마나 센지 딜 계산도 못해요. 뭐 안 맞았거든요. 이렇게. 아, 어, 뭐야? 설마 저거 아니겠지? 왜? 제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겠죠? 왜? 아, 그렇죠. 아, 깜짝 놀랐잖아요. 저기 트포 아니고 이거 내셔 가려는 줄 알고. 아, 깜짝 놀랐잖아. 아, 왜 쇠기건부터 올려? 아, 원래 그런 곳이에요, 원래. 여기 브론즈에서 템트리 가지고 막 딴지 걸면은 그 뭐야 게임 진행이 안 돼요. 너무 많아. 깔게 너무 많아요. 깔게. 아. 저 그리고 혹시 앰프 켜주실 수 있나요? 이거 너무 허전한데 앰프가 없으니까. 아 예. 그래 공속 중요하지. 남자들의 싸움에서는 공속이 매우 중요하죠. 너 궁 있어요. 궁 있습니다. 궁 있다고요. 궁 있어요. 그렇지 지금이니 한 대 때리고. 자, 두 대 때리고 전멸로! 자, 못하겠다. 3만 대 퓨어 쓰고 지금! 에! 예, 지금 안 나와요, 앰프가. 저희가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좀 허전하네. 돌리고, 징크스! 돌리고. 아, 살아가나요? 칼만 던졌으면 되는데? E 쓰고 Q 하면 잡죠? E 쓰고, 앞에 미니언이 E를 쓰고 Q를 던졌으면 잡았죠? 정말. 자 이블린 이 스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 아 없네요. 자 찾죠? 아이고 모자르네. 아 이건 아쉬웠네요. 네, 딜 계산 좋았는데 좀 아쉽네요. 카타리나도 영리하게 또 물약을 먹어가지고 두 번째 물병 개봉하겠습니다. 네. 아, 뭐 이렇게 많이 마셔 물을. 아니 왜 병기를 보는데 목이 마르죠? 네. 목이 매워. 아 모르겠다. 네, 또 탑은 또 상남자의 딜류가 시작했고 바텀은 포탑 못 지켜내겠죠? 네. 제일 심각한 건 지금 바텀 차이. 아 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원거리 딜러 간의 CS가 두 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고. 아 진짜 적응이 안 된다. 네. 2레벨 차이라서 이제 개기 안 돼요. 아. 트린다미어 개기 안 돼요. 2레벨 차이라고요! 2레벨 차이란다고 그렇잖아. 아, 야 이블린 믿고서 지금 아 이블린 아 다시 와 이블린데. 네 매혹 들어가고 매혹 맞춰주고 오 전멸로 맞아주기. 방금 보셨죠 이블린이 네 저 가까운 거리니까 Q를 안 쓰고 매우 하트가 차니까 2로 확정으로 매혹을 넣는 그런 모습이 지금 블루 팀에서 이블린이 굉장히
고수예요, 고수. 태풍의 핵이다. 네, 자 여기 똑 때려주고. 자 회비. 이거 매혹 들어가면 매혹 들어가면. 잡았죠. 야, 잡았네요. 이블리가 갈리오가 해야 돼 이거는 이 판은. 아 근데 블루나 진짜 잘한다. 아, 블루나 진짜 원래 잘하고. 근데 빈결 강화를 들었으면 저 코 스킬 네. 콤보가 이를 맞추고 평타를 때린 다음에 도발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평타를 다 스킵하고 때리고 도발 걸고 Q 때린 다음에 평타를 치네요. 아 뭐야 도발 방금. 미니언에 도발 걸리고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은 일단 브론즈에서 스킬 기능 조차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고수예요 브론즈에서는. 그 효과부터 외우는 거 자체가 일단 숙제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아 그게 외우는 게 숙제예요? 그런 거 말해도 몰라요 사실. 그 외우는 게 숙제예요? 네. 말해줘도 보통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그게 왜 그 정도가 숙제야? 레벨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1대1에서 강력한 트린담이었기 때문에 점화 걸고 점화 걸고 들기와 상남자 특! 아. 저거 스킬 쓸 필요 없는데 쓰음. 네. 그리고 트린담이어가 계속 아까부터 아 뭐야 이건 그 무슨 스킬이지? 휘린드 그 스킬 이름 뭐예요? 잘 모르는데 뭐요? 휘린드 휘린드 트린담이어 그 회전배기 네 회전배기를 쓸 때 네 쓴 타이밍을 보면은 네. 무조건 한 대 때리고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맨 처음 쓰고 들어가는 용도로만 써가지고 그 뒤에 추격이 안 돼 추격이. 가엔나 피리비. 아 즐겨 잘했고 이거는. 오 상남자인데 뒤에 이블린 있으니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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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들어와 수 들어와. 야 이블린데. 야. 다치게. 와. 보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블린하고 갈리오가 안 들어야 돼 이번 판. 아 시원합니다 갑자기 게임이. 오씨. 와 이거 페이커랑 뱅기를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너무 잘해요. 와, 하지만 페이커. 여기 바텀에서 균형 따라락 딱딱 따라락 딱딱 균형의 소자 따라락 딱딱. 아 공식 리그에서 하시더라고요 클럽 시리즈에서도. 예. 자 매혹 이용하면 쉽게 잡겠죠. 오 피했어요 의도치 않게. 하지만 예 워낙 이블린이 세서 궁 안 쓰고 죽으면 재밌겠다. 아 까비. 아니 아까 각은 진짜 미드 완전 양악 수준으로 잘했어요. 아 불가사리나는 뭐 네 맵 리딩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당장 어제 그 집으로 방송 보신 분들도 왜 불브라고 하잖아요. 왜 불가사리나가 브론즈냐. 사실은 깨고 브론즈 죽겠다. 일만 하니까 브론즈일 수 이거 있어요. 분노 꽉 차 있어서 이겨요 트린이 이겨요. 그쵸? 근 있으니까 이긴다고요. 야 하니만 네, 한입 성공. 이걸로 탑과 정글 사이에 불화만 안 생기면 이겨요. 방금 이 한입으로 불화만 안 생기면 이깁니다. 불화가 생기면요? 불화가 생기면 지죠. 어떻게 이겨? 아니 이걸 왜 뺏어 먹냐 이러면서 네. 트린다며가 갑자기 불편하게 아, 허다하죠 그런 경우가 브론즈에서. 원래 앞길을 몰라. 이렇게 유리한 게임도 지는 경기가 되게 많이 나요 브론즈에서. 그래도 재밌는 거고. 아 옆에서 이블린. 아 토. 네, 또. 와 도발각 지금 두 명 걸었어. 그런데 구인수 바우루스 딜 할 줄 모르죠. 아 좋아요. 네 페이크식 도발 또 멋졌고. 네 패도. 천하 패도 외길. 그렇죠. 자 토도도 토도. 유사님이 자꾸 견제를 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네. CS 먹는 데 집중을 해주시네요. 탈진이 살아 있었죠 네. 방금 이사님. 남트리나미어 루밍. 탈진이요 이사님! 야 매혹! 매혹 걸어주면 여기까지. 아, 그라스를 못 잡나요? 못 잡죠. 네. 자 1대1 왜 궁을 쓰고 달려붙었지? 그래봤자 잡겠죠? 네. 와우! 노 무비! 스킬을 왜 쓰는 거야! 지크스 너무 약해요. 저기서 바주카 들고 있는 것도 봤어요? 아 진짜 일단 징크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분은 제가 볼 때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어 이블린 이거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이블린이 뭐야? 첫 방울타 안 타나요? 뭐야? 샀네요. 영웅 출혈. 네 이거 카타리나가 뭐 이거 어렵죠 살기가. 블루나 진짜 잘한다. 네, 점화 걸고 도망 트린다미어. 와 트린다미어 먹나요? 오버덱. 오 무비 카타리나 무비 살아있지만 아 그리고 네 여기 원 플러스 원. 아 블루나 진짜 잘한다. 네. 야 이블린도 그리고 잘 살아나갔어요. 네 살았어 저걸. 아니지 살았어 저걸 아니라 저걸 못 잡았어겠죠? 네
불편하네요. 와 뭐야 다이소야? 트린다미어? 무슨 아이템을 가려고? 트린다미어요? 네. 저거 약간 그 트린다미어 장인 트린 교주. 네. 그 방송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약간 그분 방송 보고 따라하는 느낌 조금 있긴 한데. 어. 원래 스태틱이 먼저 가는 거긴 맞긴 해요. 근데 이제 라인 클리어가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티아멧을 먼저 올려도 됩니다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저 선수 플레이 성향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1대1 맞대기 가는 게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어. 아 이블린이 블루를 안 주네요 관리한테. 네. 불가사리 나가 만화가 없는데 뭐 딜 계산 실패했을 수도 있고 네, 안 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강함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도 안 주죠. 브론즈에서 원래 정글이 많이 먹어요 블루를. 아 그리고 카타리나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블린도 만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내가 뭐 캐리할 게 이럴 수도 있고 글로벌 골드가 이랬는데 왜 3000밖에 차이가 안 나죠? 아! 브론즈가 맞긴 하네요. 왜요? 아닌데? 여기서 전령을 먹고 만약에 운영을 시작하면 이 선수는 브론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블린이 너무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블린이 상대적으로 캐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저기서 전령을 먹는 판단을 한다고? 보통 미드 모여가지고 막 밀고 싶어서 안달이나 했을 텐데. 아 이거 정상적인 브론즈 게임 아니에요? 네 정상 브론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블루나고 탈 브론즈고. 아 이거 봐 붙을 때 이거 맞다 이제 이겨요. 네. 트린이 이겨요. 자, 일단 궁만 침착하게 쓰면 부인은 거 아니까 빠지죠. 어 진짜 들어가서 뭐야 뭔데 뭐야. 자 달립니다 올라프. 안 뜨죠. 네 뜨지 않고 올라프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네 카타리나가 아이고 야 도발로 지렸다리 지렸다 그런데 버리고 다 간 거야. 아 카타리나 궁 끊는 속도가 버리고 다 갔어 지금. 야, 궁 쓰겠죠. 아 이블린 쓰지도 못했네요. 속박 걸려 있어서 못 쓴 것 네. 같죠? 아, 뭔데 서포... 눈앞에서 궁은! 아! 네 서포실 안 죽고 네 미스포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와 불가사리 누나가 실력이 카타리나 궁 끊는 속도 방금 그 장면 하나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골드급이에요 골드급. 그 장면 하나만큼은 파괴되었습니다. 아 근데 포탑을 지키지 못했고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데 정글러 간의 좀 실력 차이가 좀 심하거든요. 뭐야 잠깐만 왜요? 아까 분명 이거 기동신 아니었어요? 살았나 보죠. 아이오니아잖아. 왜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 기동신이었던 것 같은데? 아 궁극기 라그나로크 쿨타임을 좀 더 빨리 오게 ABC마트 잠깐 들렀나보다 큐마카 들려가지고 어 다시 와 기동신이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 아이오니와 프리즈. 아니 이제 그렇게 배운 거죠. 기동신이 라인전까지만 이제 기동신을 쓰고 라인전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신발을 바꿔야 된다. 아 왜 두짝 다 신지 그냥? 아 트린 다음에 잘 빠진다고. 네. 트린 다음에 이렇게 어그로 끄는 거 끌어주는 것도 다 할 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라인전까지 이제 기동신으로 가다가 라인전이 끝나면 이제 신발을 바꾸는 경우가 되게 고수들 사이에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건 이제 브론즈랑 좀 경기 그 속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거랑은. 자. 과연 한 명이라도 잡겠다는 건데 그쵸? 이러면 잘 때리면 회전배기로 잘 쿨 줄이면 때리면 회전배기 쿨이 줄어요. 그쵸. 아 이거 들어와! 진짜 들어와 줬네요. 그럼 올라프도 죽지 않.. 오 빠져나가나요? 라그나로크 몸 맞았어요. 도끼 맞았어요. 오, 에이, 와우 와우 트린다미어가 0승부 지금 무릎에 막 찍혔을 거야. 와 트린다미어가 요런 맛을 하는 거죠. 요런 맛을. 뽕맛. 이러니까 브론즈에서 이러니까 브로페서님이 최강의 챔피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린다미어가. 네. 아 저걸 왜 들어오지? 브론즈에서 진짜 트린다미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많이 당해요. 저런 식으로. 아 카타리나 살아가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궁극기도 있기 때문에 에이 쿠폰이 터지고. 어? 근데만 치시지 펀타. 아이고 까베
에이, 도나이트. 아, 얘, 얘 브론즈 아니에요. 아니, 브론즈 아니에요. 네, 얘는 브론즈 아니에요. 유학파다. 아, 유학파가 있으니까 재미가 없네. 지금 이미, 와, 영출을 믿는 우와, 건가요? 와, 개멋있어, 영출은. 와! 데미지 모자라죠? 에이, 이러면 맞아 죽을 텐데. 어, 뒤에 포탑 언제 깼어? 그만 깼고, 이산이, 아, 낙겜 듀오가 또 희생하나요? 도망가겠네요. 이게 네. 이제 그 이사님이 티어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지 조금씩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정말. 아, 징크스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죠. 네. 딜을 못하면 타워를 깨라. 네. 지금 1-4인데 혼자서 미드이샷 포탑 민 거면 잘했죠. 혼자 다 했죠. 뭐 할 거 다 했죠. 이 판에서 할 거 다 했어요. 이 판에서 이번 판 내에서 상남자 특 1-4-1이어도 1-1 안 뺨. 어, 도움 핑 찍 위험한데? 어, 저거 밟으면 위험하죠? 아, 뭐 죽었죠? 죽었죠. 네. 어, 이거 상남자 특도 발휘하나요? 어, 왜 쓰는 거야! 미니언이 때리는 게 싫어서! 네. 알았어, 이해해줄게. 트린다미오 구도에서는 솔직히 쓸모가 없죠, 진짜, 공격기가. 트린다미오. 트린다미오 원래 이렇게 혼자 다니다가 이제 끊기는 게 1인 한편인데. 아, 바루스 몇 방이면 죽어요? 몇 방이면 죽어요? 따라락 땅짝 따라락 땅짝. 아, 못 쓰고. 저럴 때 이제 저럴 때마다 치팅 하나씩 나오죠. 눌렀는데. 아. 물음표? 눌렀는데. 아. 아, 물 먹어서 배가 네. 너무 부른데 너무 매워요. 왜 그렇게 안 유리해 보여? 그리고 또 전체 채팅으로 막 물어보고 바루스 궁에 묶이면 트린다미오 궁 안 써짐? 이런 거 물어보고 괜히. 그러면 또 상대방도 잘 모르니까 안 써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그리고 진짜 안 쓰는 거야? 그 레벨링 어떻게 맞췄지, 올라프가? 9킬 1리그 이블레드랑 네. 레벨이 어떻게 맞는 거지? 근데 뭐 정글만 둔 거죠. 딱히 뭐 어디 뭐 라인에 가서 갱을 간 적이 없어서. 안 돼요, 도망가지 못. 오하, 초식의 판단! 영출은 도망쳤고요! 지렸다리, 지렸다, 오졌다리, 오졌다! 달리오가 다 만든 거야! 너라도 잡겠다, 일로 와, 이 자식! 실드, 실드, 실드! 아이고, 왜 안 무빙을? 아, 이거 징크스 딜 없어요. 징크스 1대라면 질 것 같은데. 노딜. 하지만 와타시와 이브린 데스. 네, 징크스 딜 봐라. 와, 진짜 정크 푸드가 따로 없다. 정, 아유, 아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네. 경기도 40분 막 35분 40분까지 가는 경우 되게 많아. 이블린 암살. 이거 M살, M살 각. 아, 그래도 잡아요. 아. 딜, 어? 궁이 없네요. 어, 이겼고 벨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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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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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나 잡을 수 있나요, 블루나? 똑 때리고 딱. 아! 와, 잡았어요 그래도. 네. 우리 예신 좀 더 볼리? 아, 힘들다. 너무 어, 힘들다. 카타리나 잡죠 그냥? 카타리나 같은 건 그냥 잡을 수 네. 있죠. 어, 띵. 그래, 자자가 잠깐 밖으로 나왔다가. 아, 들어와. 네. 초식에 빠졌고. 아직 카타리나가 존냐도 안 나가서. 그렇게 너 그러다가 죽어요, 미포님. 어, 근데 미포가 잘 컸네. 네, 잘 컸어요. 네. 지금 징크스보다 딜 더 잘 넣을 것 같아, 미포가. 징크스랑 네. 1대1에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와, 진짜 단단하게 한다, 우리 블루나. 저기서 금실을 올린단 말이야? 정해진 템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 저 와중에 레드로 방금 뺏은 거 봤어요? 네. 와우. 주문력과 그 마법 저항력 같이 올려주는 약간. 네. 네. 오, 장난 아닌데? 네. 어? 어? 뒤에 카타리나인지 모르죠? 뭘 아니? 근데도 카타리나 근데 미포도 그냥? 미포도 자기가 뒤에 있는 우리 팀이 있는지 모르죠. 뭐야 이거? 왜 못 잡아? 이거 뭐야? 네, 따라가서 궁 있어요. 궁 있어요. 그렇지. 따라따라따라 두다. 도발 걸어서 바로 따라치면 돼. 야, 그렇지. 이대로 뒤쪽에도 바로. 와! 사실 너무 좋고 갑니다. 근데 바루스 세대 때리고 이거는 이블린이 아, 메모리. 야, 복수하고 싶은 징크스.
이 정도면 서렌 가길 수도 있는데 빨간 팀 한 부결됐죠 지금. 안 밀고 바론 갑니다. 왜요? 탑 밀면 억제 밀 수 있는데. 네. 바론이에요. 아, 불가사리 나가 왜 브론즈냐? 그러니까 뭐 탑은 뭐 틀린다면 혼자 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충분히 밀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 아, 억제기까지 무리. 아, 바론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니까. 아, 와우. 난 너희를 믿을 수 없어. 미스포춘 CS 내가 하겠다. CS 욕심. 그쵸? 아니 본인이 캐리하겠다는 거죠 뭐. 네. 근데 왜 카르마 CS가 더 높죠? 뭐 둘 다 타군산 올렸어요? 답답한 사람이 캐리해야죠. 그렇죠. 답답하면 네가 원딜 하든지. 근데 이번 판은 내가 원딜이네 하는 거잖아요. 네. 아, 바로 근데 브론즈에서 바론의 활용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론보다는 억제기를 미는 게 낫다고 말하는 건데. 네. 자, 이 바론 버프를 활용을 한다면은 또 좋은 선택이 되는 거고. 아, 끊기는 바로서 묶으면은. 근데 뒤에 이블린. 야, 와, 좋다. 이블린 각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여기서 뭐 레드 팀이 던져주네요. 고발. 라그나로크 있는데 다마토 쓰죠. 네. 저게 이제. 안타까운 그런 아 네. 마음이 아파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알리스타 궁을 꼭 딸픽 때 쓰는 거. 네. 라그나로크를 미리 안 쓰고 미리 안 도망가는 거. 그게 이제 다 손해라는 걸 모르는. 저 어. 두뇌부르 시계가 나왔네요. 네.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죽을 것 같아요. 카타리나. 네. 아 강해요. 아. 아 이대로 게임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바론 버프를 이래서 먹었다. 이 아, 무지몽만 녀석들아. 정글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예. 네. 저 브론즈가 아니에요, 저 정글은. 예. 네. 네. 아, 치즈. 쓰는 거 보세요. 브론즈 아니에요. 허. 예. 불가사리 나도 너무 잘해줬고. 예. 네. 미드 정글이 다 만들었네요. 솔직히 이제 블루나는 여기서 페이커예요. 네. 예. 네. 딜량 한번 볼까요? 관광 왔어 이블린이. 에이. 로딩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길어요. 요새 인텔이 좀 인텔이 인텔했다. 인텔이 인텔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아, 틀린다며 역시. 네. 우와우. 우와우. 사실 이런 징크스를 데리고도 이겼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메이징합니다. 예. 좀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네요 첫 번째 경기가. 네. 예. 아 그래도 정말 이렇게 해야 브론즈를 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론즈에서는 이런 징크스 데리고 해도 멱살 캐리가 가능하다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야죠 이렇게. 네. 불가사리는 뭐 랭크 한번 볼까요? 좀 잘하는 유저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브론즈 3에 51. 너무 높은데? 아, 참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네. 올라갔고 이사님도 후퇴하셨네. 퇴화. 네. 아, 후퇴라고 하죠 그냥. 아니요 퇴화. 정확한 표현이 퇴화. 아, 네. 아, 두 발자국 앞서가기 위한 세 발자국 후퇴. 아니요 전진 하신 적이 없어요. 후퇴만 하시는 분이라. 네. 그러니까. 두 발짝을 앞으로 가려고 네. 세 발짝을 뒤로 가니까 계속 한 발짝을 뒤로 가는 거지. 아 이거 이 아 네. 그럼 저희 다음 게임을 바로 가나 아니면 아니, 잠깐 아니, 쉬었다 쉬었다. 가요? 네, 쉬었다. 네. 저희 잠시 쉬었다가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실황 리얼 브론즈 함께하고 계십니다.